치아보호 4군데 회사 A, B, C, D 가입하면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철치료 500만원 보존치료죠. 대표적으로 크라운시에 1년 이후에 16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한테 치아보험 많은 사람들이 연락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저 보험왕 A, B, C, D 치아보험 4군데에 보험 가입한 다음에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보장이 되는 보철치료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고 2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되는데요. 일단은 4군데에 중복해서 가입해서 500만원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진 등 보존치료 역시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는 보존치료 160만원 플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A사예요. A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5년 갱신, 10년 갱신이 있는데요. 일단은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생명이든 손해보험이든 어깨 누적은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존치료, 크라운은 대표적으로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어깨 누적을 보지 않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B회사예요. B회사 같은 경우는 어깨 누적 역시 300만원까지 보고요. 보존치료는 어깨 누적을 안 본다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보철치료에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직전에 설명드렸던 A사와 B사 같이 가입하면 3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보존치료는 5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A, B 합산해서 1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C회사예요. C회사 같은 경우는 업계 한도가 세 번째까지 가입이 돼요. 첫 번째 가입하든 두 번째 가입하든 세 번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네 번째로는 아쉽지만 가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까지 C회사. 일단은 업계 누적을 세 번째까지 본다는 게 큰 장점이 있고요. 보철치료는 100만원, 보존치료는 40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A, B, C로 같이 가입하면 보철치료 150, B회사 150, C회사 100만원, 합이 400만원이고요. 보존치료는 A사 50, B사 50, C사 40, 1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D회사예요. D회사는 보철 보존치료가 업계 누적을 안 보는 대신에 보철치료는 1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또한 보존치료는 20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철치료 A사 150, B사 150, C사 100만원, D사 100만원, 합이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시에 500까지 2년 뒤에 보장이 되고요. 2년 전에는 50%인 치아보험 한 개당 2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치아보험은 90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90일 이후부터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존치료예요. A사 50, B사 50, C사 40, D사 20만원, 합이 160만원까지 보존치료가 1년 이후에 160만원, 1년 전에는 절반인 50%인 80만원이 한 치아당 연간 3개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크라운, 대표적으로 보존치료도 90일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한 1년 미만 시에 보존치료, 보철치료는 2년 미만 시에 50%만 감액기한이 있다는 거 잘 염려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저 보호망의 한줄평은요. 치아보험, 임플란트 한 개당 500만원 플랜, 그리고 크라운 한 개당 160만원 플랜 공개해드렸습니다.